그날 난 범죄자가 되었다. 사람은 본래 착한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악한 모습이었을까? 주인공 태인의 흔들리는 모습에서 선과 악이 혼재해 있는 인간의 이중성을 잘 드러내 주었다. 투박하지만 여린 감성이 살아있는 영화. 여리지만 강한 감성이 담겨있는 영화. 시체 매장일을 하는 태인의 과묵함 속에는 숨겨져 있는 인간의 나약함이 유괴된 초등생 초희의 연약함 속에는 숨겨져 있는 강한 생명력이 진하게 표현되어 있다. 주제에 어울리는 색감과 배경 형상, 으스함과 스산함이 온통 배경 형상 속에 담겨 있다. 유괴범이 뭔데? 명연기가 주는 리얼리티, 유아인의 심도 있는 감정 연기, 그리고 아여, 문승아의 실감나는 연기는 관객의 심장을 쥐락펴락한다. 애는 참 바라는데 말을 거의 목구멍이 좀 것이 이해한 건지. 이런 것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이 하면 참 딱인 거잖아. 가시기 전에 뭐라도 설명을 해주고 가셔야지. 일을 버려놓았으면 깔끔하게 수술도 하고. 이번엔 사람 하나 받아다 며칠 좀 데리고 계시죠. 아니, 앵겨? 맡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몰라 보고 이런 것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이 하면 참 딱인 거잖냐. 유괴범이 뭔데? 언니를 데려온 사람들인데. 오빠? 어제 통화하셨던 김 실장님께서 현재 사망 중에 계시거든요. 너 자꾸 그렇게 웃으면서 찍으면은 너네 엄마 아빠가 여기서 그냥 살라 그러겠다. 최대한 슬퍼야 된대. 자, 아우 슬프다. 자, 내가 혹시라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저 아빠 만나러 가요? 네가 애를 일단 여기다가 데려다 줘야 될 것 같아.